이제 첫날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아, 그러니까 왜 시작부터 노비야, 형이나. 아, 8월 달에 왜 세 명이야? 가볼까요? 아, 여기. 아, 우리가 떠내겨줘야 돼요? 네. 매겨주라고요? 아, 떠내겨주라고요? 아니, 무슨. 야, 정말. 아니, 옛날 조선시대에도. 어, 국이다. 어우, 진짜 맛있어. 아니, 조선시대 때도. 쟤들이 먹지 않았나? 양반들? 그러니까 어 김치 와 전수발이 요리를 거의 안 하시는구만. 아니지. 아, 와 이거 진짜 제대로다 밥이. 긁어 받아. 어. 맛은 있어 보인다. 아니, 노비는 원래 밥 잘 안 주는데. 아유 또 우리 양반들 오시면 또 이거 제가 또 쇼 한번 보여줘야지 김치 쇼. 예? 양반들 오시면 또 이거 제가 또 쇼 한번 보여줘야지 김치 쇼. 예? 김치 또 손맛이잖아요 형님. 괜찮아. 예? 이거 또 야, 해봐라. 맛이 기가 막히다. 어. 아 형 그 양반님들 뭐 드셔야 되는 걸 이렇게 먹고 그러면 어떡해요? 야 개수 몰라. 내가 얘기할 거야. 야, 형님 저녀석 우리가 멍석말이 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두 개 두 개. 괜찮아. 야 그럴 수 없어. 맛있어? 티도 안 나. 야 우리 또 양노비가 찢어주는 김치 한번 맛봐야 되는데 우리 또 대감님들이. 대감님들 일단 김치 줘 있습니다. 여기 다 찢어드려야죠. 아유. 오빠, 야 이렇게 뭐 티가 안 나. 그냥 티가 아예 안 나. 아 티가 안 나? 응. 아, 티가 안 나. 개수가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아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래. 아, 진짜 맛있네. 맛있다, 저. 뭐야, 왔어, 양반 왔어. 양반 왔다. 아유. 어.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아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아니, 지금 시대극에 한번 이렇게 선글라스가 뭐예요? 아이고. 절로 가, 석삼이. 누구신지? 아, 이거 밤 나르지. 자, 설치지 마, 설치지 말고 절로 가. 밤 나르지 않습니까? 자, 석삼이 나대지 말고 절로 가. 왜 이게 저, 예? 아니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그 시대는 예. 친분제 친분제. 야야. 어디 뚜껑을 열어보라. 자 가. 그래. 자 양반님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 뭐 돈이요? 엽전입니다. 자 엽전은 열심히 일한 노비에게 주거나 아니면 엽전을 걸고 노비끼리 대결시키는 등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반들이 우리 막 싸움 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대신에 엽전이 중요한 레이스니까 그건 아, 참고하셔서 주시면. 자 오늘 저기 뭐 형인이 첫 그 연출이니까. 아이고. 내가 형인 PD한테 그래서 문자 했어요. 한번 뭐라고 열심히 뭐라고. 하죠. 한번 좀 첫 녹화에. 좌불안석 한번 느껴보게 해주겠다고. 아, 왜 그래요? 불안망진창. 아, 대감님 왜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일부러 그랬거든요, 형이나 첫 녹화인데 네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넌 지금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어. 넌 지금 어디 대감도 사이에 있는 곳이야 이거 지금. 얘기, 맞는 얘기야. 놈이 놈이. 자 가. 어 일격을 당하니까 깜짝 놀랐네. 절로 가, 절로 가. 들어가. 나와니. 나와. 아 저 네가 아 저 대감님이 이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사. 이 시대는 신분제 신분제 사회예요. 신분제 신분제 사회예요. 돈 주고 산 주제예요? 어? 뭐라고? 돈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샀다고? 그러면 너도 아유. 돈 주고 사. 알았어, 열심히 하여서 살게. 아 형인이한테 그래서 내가 막내니처럼 하겠다고 그랬더니 막내니? 오빠가 편하셔야 녹화가 재밌죠. 이러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여기가 자불한석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힘든데. 너무 열이 받아 지금. 이런 리액션 제일 싫어해. 어 너무 싫어해. 아 침착한 리액션 있어. 여유 그러니까 있어. 살짝 뛰어야 재밌는. 아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 장난을 치는데 있어. 너무 재미가 없어. 네 이제 생일 잔치 알아서 즐겨 드시죠 우리 대감님. 드십시오. 자 내려가 자, 내려가. 일단 저 드십시오. 맛있는 거를 내려가. 일단 저 우선으로 해서. 자 내려가요. 예 드십시오. 그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장염 걸렸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양놈이. 해가 좀 이제 질라고. 야 내려가 내려가. 우리 여기 하... 내려가. 저기 양반 여기 종구가 예. 여기 내려라 내려. 아니 저 어, 여기 내려. 밥 좀 먹어야 되잖아. 내려 내려 내려. 아니 야 너 무슨 새 눈치가 없어. 아니 들어서 오, 신발 어디 있어? 저기 저 어디? 나가라. 어허 일어나거라. 신발. 어디 갔어 신발? 신발. 자 일단 앉아보자. 일어나. 아유. 야 몇 번을 절하는 거야 엄마? 제사 지내는 건데요. 자 아, 그러면은 생일상 맛있겠다. 맛있어요. 성향이 내가 아이고 형 얼마 만에 맛보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아 비행기 왜 이렇게 느끼해? 비행기가 있어? 이거 지금 여기 라이트 형 좀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아직. 아 여기. 야 소민이 아들이야? 어? 드릴 만한 게 없네. 다들 우리... 뭐 저 한 곳만 봐야지. 우리 들어와. 네. 여기 좀 내가 뭐 어깨 좀 아 그거 좋다. 아우. 아이. 아니 근데 여긴 내 자리입니다. 아니 알겠어. 아유, 아니, 형, 아니 저기 저, 왜 여기서 내가 알랑방귀 뛰고 있는데 왜 여기서 뛰어가지고? 이 친구 저기 목맷입니다. 아, 애니메이션이 나오시고 하니까 누들누들인가 그거. 아이고 목맷 이게 그렇네. 여기 예 목룡아. 네.
여기 저 대감 어깨 좀 주무라. 아, 그거 좋다. 아우. 아유. 제가 또 그런 걸 잘하죠. 정확하네. 저 확실히. 왜 내가 알람방 끼고 있는데. 아우, 좋나 봐. 좀 밑에, 좀 밑에. 좀 밑에요? 야, 야, 나온다, 나온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거기다. 아, 여기. 야, 거기야. 아, 여기, 여기. 아. 야, 국종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오게 한다, 나오게 해. 야.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야, 야. 야, 국종아. 예, 아니. 아주 끌어내, 끌어내. 아, 끌어내요? 아유. 전체적으로 석삼이가 예. 의욕은 넘치는데 풀어나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아유. 아, 열받아. 없나, 이거 아, 국물이요. 예. 석삼아. 예. 여기 나가서 저기 우리 대감들 오늘 생일이니까. 예. 여기 저 춤 한번 춰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석삼이 조금만 성의 있게 하면 돼. 석삼이 내가 좋아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뭐하는 거냐? 동지섯 딸 꽃 번 듯이 날 좀 보소. 석삼아. 그런 거 말고 그 예전에 저기 너 군복무 시절에 하던 거 있지? 댄싱 배어. 어, 그런 거 있어요? 야, 야. 그래요. 그런 예전에 군대 선임이 네. 늘 자기를 아. 야 댄싱 배어. 예, 사병 댄싱 배어. 예, 사병 댄싱 배어. 댄싱 배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언제 어디서든 군대 선임이 네. 야 댄싱 배어. 예, 사병 댄싱 배어. 이게 무슨 팀이야? 맞습니다. 그래, 이런 거 좋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좋다. 아주 좋다. 뭐 좀 아예 어예 감사합니다. 힘쓸 일이 어예 감사합니다. 어? 아예 전공이네. 어예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예. 앉아서 좀 들거라. 그 아, 앉아서 좀 먹어라. 먹을까요? 아유. 먹을 때 아. 먹어야지. 석삼아. 그릇이 없네. 그래서 노래 좀 해보거라. 아 뜨거. 아 뜨거. 아우 뜨거. 야 석삼아. 호들갑 떨지 말고. 어머 오늘따라 주막에 사람들이 없는 게 다 여기서 생일 잔치가 있어서 그랬구나. 어머 새 첫날이 이런 좋은 날에 왜 저 안 불렀어요? 저는 놈입니다요. 뭘 몰라요 자기 달링. 달링이라고 몰라요. 야 너. 양반이 너 저 전놈이 놔두고 너 지금 뭐 아니 전놈이 놔두고 아니 잠깐만 아니 달링이라고요? 어머 자기야 이 여자 누구야? 자기라뇨 아주머니 자기라뇨 아주머니 어머 아니 이상해 내가 여기 왜 왔냐 내가 이 고을에서 화투점으로 알아준단 말이야 뭐 좀 싸게 싸게 봐줄 테니까 뭐 궁금한 사람 있으면 좀 모여들 봐봐 그리고 또 소민이가 또 많이 궁금해하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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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이가 연애점을 또 일단 소민이 한번 봐줘요 아 알겠어요 저 물 하나 갖고 오나요 아 예 자 일단은 뭐가 궁금해요 올해 안에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올해 안에 연애를 할 수 네. 있을지 에이, 그건 좀 어려워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볼 거냐 두 장을 뽑아 볼게요 두 장 따진 마시고요 따진 마시고요 이게 뭐가 아, 있는 건가 나서 줬으면 너랑 자 이렇게 나왔어요 볼게요 근데 핫도그 올릴 기다 자 이게 뜻이 뭐냐 일단은 연애 쪽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연애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새가 소식을 물어다 주는 게 있어요 진짜 잘하시나 봐 오 소식을 물어다 준다 물어다 주는 게 있는데 대신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약간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장난기 있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요 장난기? 어! 양식찬! 어머 양세찬은 많이 달링이고요 아니 처음 보셨는데 무슨 달링이라고 어머 뭔 소리 제주도 갔다 왔다나 뭔 소리 제주도 갔다 왔다나 이거 봐봐 이거 봐 아 구훈이 어이없어요 구훈이야 아 어 가셨구나 자 다음 누가 볼래요 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랑 궁합 봐 나랑 어 좋아요 좋아요 같이 앉아요 편안하게 앉아요 자 각자 한 장씩 뽑을 거예요 똑같이 까진 마시고 똑같이 까진 마시고 한 장씩 골라만 주세요 6월. 이거 골라요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카드 제가 뽑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소민아 씨의 이미지 이미지 이쪽은 소민아 씨가 생각하는 마이 달링의 이미지 볼 거예요 진짜야 저거? 어? 진짜 보는 사람인가 네, 이거부터 깔게요 네.
따라란 따라란 궁 따라란 궁 짝짝 궁 짝짝 잘 알아 잘 알아 똥이라고? 잘 알아 똥이라고? 야! 나 똥이야! 똥이라고 했어요 왜? 뭐야? 야, 나를 똥이라? 아니, 똥이었어 내가? 똥이 나왔어 나를 똥으로 생각하고 아니, 내가 있어 내가 생각했더니 똥이 나왔어 아, 기다려보세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꿈에서 똥 나오면 또 대박이잖아. 그럼. 자, 이것도 볼게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따라란, 따라란, 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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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뭐야? 우와! 우와! 쌍피야! 쌍피야! 쌍둥 나왔어, 쌍둥! 쌍둥 아니에요! 이거 쌍둥 나왔잖아. 보름도 나왔어. 개똥이야, 개똥. 쌍둥 나왔잖아. 보름도 나왔어. 개똥이야, 개똥. 좀 더 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좀 더 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와. 여기는 와 조금 이건 아니다 이렇게 와 대박이다 내가 똥으로 생각하는데 개쌍똥으로 생각한다고? 개쌍똥이야 넌 그냥 야 근데 대박이 진짜 대박이다, 더 신기 있다니까요 변이 안 좋은 나 그래 볼게 이거 똥 나온 이후로 지호가 바짝 믿네 일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야 어, 일 들어왔어? 때문에 두 장 뽑아주세요 여기 좋아요 여기 이거요 짝쿵 짝짝쿵 짝짝 어? 오, 청단이다, 청단. 와, 일단은 이 카드가 뭐냐? 얘는 술, 술자리 이런 카드예요. 오. 그런 의미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조금 밤, 저녁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오. 밤, 저녁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오. 그래서 뭐 영화든 드라마든 약간 밤에 촬영하는 게 본인한테 좋아요. 야, 오늘 밤에 촬영하잖아, 오늘. 오늘이다. 오늘.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야. 밤에 촬영하는 게 촬영. 본인한테 되게 운적으로 되게 좋아요. 오. 야행성이다, 좀 네. 이렇게 보여요. 우와. 자, 다음 뭐 궁금한 사람 있어요? 아, 다음은 그러면 우리 저기 석삼 씨 한번. 예, 예. 저 석삼이는 수명을 좀 봐라. 어, 수명 건강. 나는 언제 가겠습니까? 언제 갈지. 예, 예. 석삼아, 그거 보지 말아라. 수명 보겠습니다. 자,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 예, 예. 어, 까면 안 돼요, 까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진짜, 진짜 하나 봐. 진짜, 진짜야, 뭐야? 짝쿵, 짝짝쿵, 짝짝쿵, 짝. 어, 자, B 카드. B 카드가 무슨 뜻이냐? 10, 얘는 그쵸, 12월이고. 12월이구나. 얘 뜻이 뭐냐? 새로운 손님이란 말이에요. 약간 저승사자가 올 것 같아요. 저승사자가 올 것 같아요. 새로운 손님, 저승사자. 야, 이번 연도야? 12월에 간다는 거예요? 석삼아! 몇 개월 안 남았네? 이번 달 안에 좀 저승사자가 올 수 있지만 본인 석삼아, 안 따라가면 돼! 오빠, 숨어 가자고 한다고 예, 예.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어, 그러니까.